말과 언어는 허상입니다. 진실한 것이 아니죠. 말과 언어는 다만 우리가 그것의 주인이 되어서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치 않을 때는 쓰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과 언어에 노예처럼 휘둘립니다. 말과 언어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휘두르고 괴롭히며 또 즐겁게도 하는 것이죠. 말은 그저 말일 뿐입니다. 하나의 약속일 뿐이죠. 절대적인 어떤 의미가 담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특정한 욕설이나 비난, 듣기 싫은 말을 듣자마자 곧장 괴로워합니다. 그 말의 화살을 곧장 맞고는 쓰러지는 것이죠. 마치 그 욕을 얻어먹으면 반드시 괴로워해야 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 욕을 듣고 괴로워할 수도 있지만 괴로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그 욕은 그 말은 다만 잠깐 왔다가 가는 허망한 소리의 파장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대부분 말과 언어에 자동적으로 휘둘립니다. 자신의 글에 달린 악성 댓글을 보자마자 괴로워하는 마음이 아주 전자동으로 일어나죠. 깨어있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과 언어가 허망한 것이며 다만 인연 따라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 파장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주도적으로 말과 언어를 써먹을 뿐 습관적으로 말과 언어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필요해서 말의 뜻을 헤아리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말과 언어에 실체적인 힘을 무조건적으로 습관적으로 실어줄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필요한 것을 배우고 깨닫기 위해 그 뜻을 헤아리되 그 말에 휘둘리는 자가 되지는 말라는 것이죠. 내가 말의 주인이 되어 말을 써먹을지언정 말과 언어가 주인이 되어 나를 노예처럼 휘두르게 내버려 두지 않기를 내 스스로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